감사합니다. 다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시가 다 크셔가지고 가까이 서기가. 계속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좀 쉬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멤버 한 분 한 분씩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보컬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기억적인 메이보컬 케인입니다. 네, 빅스의 리더 NC라고 너무 열심히 춤추셔서 마이크에 땅 먹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홍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막방 마치고 빅스의 막내 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앨범 판타지로 컴백하시고 이제 막방을 하고 오시는 건가 봐요. 네. 네, 팬 여러분들께 판타지에 대한 앨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2016 컨셉션, 네, 젤러스에 이은 하데스의 판타지가 이제 타이틀곡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기존의 빅스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하데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나 음악 무대 다 통일돼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활동을 이제 활동을 마쳤는데 이번 곡 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뭐 팬분이나 뭐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저희가 1대 공약으로 이제 팬분들께 날씨를 덮고해서 팥빙수를 쏘는 걸로 공약을 드렸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우리 별빈 여러분들 덕분에 1등을 하게 되어서 팬분들 상대분과 함께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와. 여기서 팥빙수 드신 분! 와. 멋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빅스분 나오셨을 때, 그 뱀파이어 이렇게 하고서 춤을 하시는 게 너무 멋있었는데, 네. 뭐 잠깐 좀 앞머리로만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I need therapy 여기만 한번 불러주시면. 네. 아, 진짜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설명서라고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죄송해가지고. 하나 둘셋넷아니테라피라라라라테라피아니테라피라라라라테라피 방송에서 보면서 진짜 와 저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안무여가지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요?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원래는 뒷순서셨잖아요. 네, 네. 네. 급하게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급하게 불러가지고, 네, 아닙니다. 쉬시다가 급하게 오셔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질문을 좀 길게. 네. 얼마든지 한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 할까요? 감이 너무 좋은데요. 개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개인 활동을 하시죠? 저희 멤버들 전부 이제 각자 개인 활동을 하는데 네. 뮤지컬,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여러 예능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뮤지컬이나 영화나 홍보할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홍보를 좀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곧 우리 에어군 어택크리스토라는 뮤지컬에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네, 제가 곧 지금 이제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몬테크리스토에서 알버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이번 활동에, 올해 활동의 첫 개막을 연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많은 분들 좀 즐겨주시고 환호성 많이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스의 마지막 곡 청해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